지난 72년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닉슨 대통령을 사임에까지 몰고 간이 사건의 취재원이 33년 만에 밝혀지면서 워터게이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못지않게 유명세를 탄 영화가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알란 파큘라 감독의 대통령의 음모인데요. 어떤 영화인지 김기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 사건은 당시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던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의 사임에까지 이른 워터게이트 사건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의 힘과 진실을 알린 기자 정신을 보여준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닉슨의 치욕적인 단면을 보여준 워터게이트 사건은 76년 대통령의 음모를 연출한 알란 파큘라 감독에 의해 영화화됩니다. 알라바마 이야기, 암살단 등의 작품을 통해 이미 재능을 인정받은 알란 파큘라 감독은 지극히 정치적이면서도 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두 기자 역에는 더스틴 호프만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캐스팅됐습니다. 영화 대통령의 음모는 무엇보다도 치밀한 고증을 통한 사건의 재구성, 그리고 닉슨 대통령의 도덕적 타락상과 두 기자의 기자 정신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대 미국 정치의 타락상을 보여준 여러 영화 중에서도 단연 첫손에 꼽힐 만큼 빈틈없는 구성과 치열한 작가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의 힘이 대통령의 힘보다 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음모를 통해 정치 영화 연출에 재능을 보여준 알란 파큘러 감독은 이후 펠리컨 브리프 등의 정치 스릴러물을 계속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합니다. 최근 33년간 비밀이 지켜졌던 취재원의 신분이 알려지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기자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이 사건의 한쪽에는 사건의 진실을 영화로 알린 알란 파큘라 감독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YTN 스타 김규중입니다.